can't stop me, cause my pain, is gasoline. I can't wait no more, nobody. If you break my heart, it's 1, 2, 3. 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PTS 서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PTS 서버 일단 기혈학에 대한 걸 얘기해 보죠. 여기서는 어쨌든 로드아웃 변경은 안 될 거고요. 그렇지만 얘는 바꿀 수 있죠. 근데 이제 전투 상황을 한번 가볼게요. 전투 상황에서 기혈학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빌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생각해보면 되는 부분이어서 기혈학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부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투 상황에 들어갔을 때 기혈학이 적용이 된다라고 봤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바뀌든지. 오케이, 전투 중에 안 바뀌네요. 전투 상황이 걸리게 되면은 장비의 매뉴얼 변경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되고요. 스킬은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킬은 바꿀 수 있는데요. 스킬은 바꿀 수 있는데 빌드에 대한 매뉴얼 변경은 안 되네요. 산타팬님 어서 오세요. 현재 PTS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전투 상황에 비전투 상황이 되면은 바꿀 수 있고 로드아웃을. 네, 현재 PTS입니다. 이제 PTS고 이제 기어락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비전투 상황이 때는 로드아웃 변경이 되는데 이제 전투 상황이 되면 매뉴얼 이렇게 하나씩 바꾸는 게 안 되고요. 대신에 스킬은 변경이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확인이 됐고요. 자, 아이기스 일단은 4세트를 한번 입어보고요. 설명해보죠. 생명력 70% 올라가고요. 전체 방어도 15% 올라가고요. 플레이어 자신을 조준 중인 적 하나당 데미지왕 3%만큼 증가합니다. 이 보너스는, 그러네, 이 보너스는요. 이 3%라는 보너스는 그룹에 속한 요원 수에 따라 1.x배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3%인데 4명이 되면 1.4% 증가가 되니까 총 4.2%가 증가가 되네요. 이렇게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냉각 있죠?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있네요. 냉각이 이렇게 바뀌었죠. 5% 방어도는 그대로인데 생명력이 60%로 증가됐고요. 방재생이 2%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방재생이 이제 PTS1 때보다는 줄어가지고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대신에 생명력이 올라가가지고 좀 다른 의미로서의 탱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 쫓기효과. 플레이어의 미끼를 조준 중인 적에서도 극기 데미지 저항 보였습니다. 아, 이거 극기라고 했군요. 오케이. 그리고 극기에 대한 데미지 저항 보너스가 3에서 1%로 증가합니다. 1%만큼 증가합니다인데, 플러스 1%가 증가하는 건데, 이거는 번역 오류가 됐네요. 이게 3%에서 4%로 증가하는 겁니다.
요 빌드는 아마 탱커 빌드가 될것 같고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기스라는 기어 세트고요. 탱커형 빌드가 될것 같고요. 정확히 어떤 느낌이 될지는 플레이 해보면 알것 같은데, 그냥 적당히 육방으로 입고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빌드부터 하나씩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데미지 저항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미끼를 안 보는 경우에 꽤나 영향이 있네요. 이거 여기서 자유권총 들고 하면은 꽤 재밌겠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방패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방패 단단한 거 봐라. 영웅 나이도인데 방패 단단해요. 이거 자유권총이랑 쓰면은 진짜 단단하겠는데요? 잠깐만, 이러면은 여기 말고 전설을 가야지. 아, 렉이다. 그렇죠. 전설에서 얼마나 될지를 봐야죠. 지금 이게 영웅나이도라도 보라색 몹이니까. 아니, 이제 아이기스라는 새로운 기어 세트입니다. 전설에서 자유를 들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쨌든 방패에 대한 게 증가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미끼에도 적용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좀 적용을 제대로 해봐야겠다. 자, 과연 전설에서 탱킹이 될 것인가? 예, 미끼에도, 조끼를 쓰면 미끼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아, 엄청 튼튼한 건 아니네요. 생명력으로 버티는 느낌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양각을 잡히면은 어쩔 수 없긴 해요. 양각을 잡히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네, 양각 잡히지 않게끔. 맞아, 방제색만 받쳐주면은 꽤 단단할 것 같아요. 정방이랑 방제생이 조금만 받쳐주면은 꽤 단단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은근 방패 단단해요. 아, 근데 이런 폭발에는 어쩔 수 없다. 한 번에 과한 데미지가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아니요, 정박 모듈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간 걸로 했어요. 그냥 기본 피지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려고, 속성 변경도 안 했고요. 진짜 그냥 빌드만 딱 넣어놓고 한거 같아서, 이것도 지금 의미가 없죠? 엄밀하면 이게 급조 두부위 같은 거 이렇게 넣고, 정방 빵빵하게 넣으면 또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정방 넣고, 방재생 넣고 하면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전에도 이미 괜찮은 빌드가 있었어요. 정방 탱커 빌드로 가면은 괜찮았어요. 네, 여기에 이제 이번에 새롭게 나온 특급 권총을 쓰게 되면은 어그로를 끌어올 수 있으니까 진짜 탱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유를 쓰게 되면은 방패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오우, 아프다. 와, 이거 6탄에는 이제 못 버티네. 정레이님 어서오세요. 다크존에선 꽤 볼만할 것 같아요. 맞아, PvP에서 일단 단단하긴 할것 같아요. 어쨌든 얘가 첫 번째 속성이 생명력이다 보니까 PvP에서 좀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팅클 스테이션인가? 보통 우리가 이제 보정 작업대에서, 뭐야. 아, 이게 이렇게 바꿨네요. 땜질 작업대로 바뀌었네. UI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정 작업 때 UI가 많이 바뀌었고요. 이제 땜질에서 오. 아, 여기서 이제 보정할 건지 최적화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최적화는 최적화가 되고, 보정에 대한 거는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아, 보정할 수 있는 거는 보정으로 넘어가고, 최적화할 수 있는 건 최적화로 넘어갔고, 최적화 보정을 하나로 합쳤네요. 땜질이라고 해서. 근데 땜질 너무 하자. 땜질 너무 하지 않나? 그래서 위에는 보정, 밑에는 최적화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팅클링 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 인벤토리를 누르시고요. M키를 누르시면은 저 보정 작업대가 바로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고, 렉이 또 걸렸네. 여기서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UI가 많이 바뀌었네요. UI가 많이 바뀌었고. 현재 이제 모자란 속성이 있는 것들은 지금 보시면 이제 주황색으로 색깔이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뭔가가 하나가 비어 있다는 거죠. 무언가가 하나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채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기어 따가운 뒤통수라고 돼 있네요. 이게 비하인드 유라는 네임이거든요. 팅커. 팅커가 땜질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땜질이라는 표현이 너무 너무 그렇다. 이게 따가운 뒤통수도 좀 보고 싶었는데 이게 없네. 여하튼 요렇게 있고요. 그래서 보정 작업 때에 가지 않아도 인벤토리를 누르고 M키를 누르면 여기를 바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까지 다 가능하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벤토리에서 M키를 누르면 땜질 작업대로 바로 넘어갑니다. 땜질 작업대 입이 안 붙는다. 보정 작업대.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플레이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정과 최적화가 모두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서 보정을 할수 있는 애들은 보정이 뜨고요. 보정을 할수 없는 애들은 최적화만 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정과 최적화가 다 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정 먼저 하고 나머지 최적화하고. 중요한 거는 이게 패치 노트엔 영어로 적혀 있었는데 제가 따로 번역은 하지 않았는데 이건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요 라이브러리에 해당 속성에 대한 값이 맥스 값으로 있어야지 최적화를 맥스 값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라이브러리에 만약 치명타 데미지를 제가 최적화를 하고 싶다. 오버로드의 치명타 데미지가 6%짜리를 얻었는데 이걸 12%로 만들고 싶다. 근데 내가 무기 데미지를 이미 보정을 했어. 그러면 치명타 데미지는 최적화를 해야겠죠. 근데 라이브러리에 치명타 데미지가 10%까지로만 등록이 되어 있다면은 최적화의 맥스 값도 10%까지밖에 최적화를 못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우선적으로 등록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템즈의 작업대를 어디서든 볼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좀 유의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템을 보는 눈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빨리빨리빨리 보실 텐데 뉴비분들이나 이제 이 게임의 아이템 속성이나 아이템 특성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창이 뜨거든요. 이 땜질 작업대에 처음 들어가시게 되면 그거를 항상 잘 읽어주시고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심화까지도 가능하니까 나중에 심화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PTS 제작 상자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자, 상점에 와서 PTS 제작 상자. 원래는 여기에 명단이 뜨는 애들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엄청나게. 제작 상자이기 때문에 제작 부품이 나오는 상자거든요, 이 상자는. 나오네요. 빈디케이터. 네, 블루투스 귓속말. 모스키토. 아이기스. 새롭게 추가되는 친구들 다 여기 나오네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일단은 즐겨찾기 다 해주고요.
아우, 야, 렉이 심하다, 진짜. 드디어. 드디어 빈디케이터. 자. 총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MDR 베이스의 총기고요. 약간 디지털 조준 경 같은 게 달려 있죠. 총 하부 이런 느낌으로 생겼고, 설명을 보면은 조준경 조준 시 각적의 무작위 신체 부위를 강조 표시합니다. 강조 표시된 신체 부위에 대한 무기 데미지가 75%만큼 증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얘가 소총 베이스 총기네요. 도심 MDR이 소총이었나요? 지금 제가 도심 MDR을 갖고 있지가 않아서 저렇게 생겼고요. 일단은 한번 미션 한번 가보죠. 어떻게 보이는지. 소총이었나 봐요. 도심 MDR이 워낙 안 쓰던 총기다 보니까 잠깐만 소총이면은. 유리해포? 아, 바로 조준경 쓰네요, 그냥. 집중, 아예. 남자라면 유리해포. 남자라면 유리해포. 아, 제가 여우의 기도도 다 날렸군요. 그냥 요렇게 들고 와서 적당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영웅 나이도. Black Tusk has taken over the memorial to control access to the bridge. Get them out of there.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아, 다리가 이렇게 색깔이 표현되는군요. 여기도 다리고. 그럼 다리를 때리면? 와, 색깔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대한 데미지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어우, 렉이 심하다. 아, 진짜 렉이 너무 심하네요. PT 서버 지금. 자, 색이 있는 거와 없는 부분을 때렸을 때 데미지 차이가 좀 심각해요. 왜 다리에만 색이 있는지를 모르겠네. 너네 왜 다리에만 색이 있니? 그러니까요. 왜 다리에만 생기지? 얘는 헤드다. 헤드 처음 봤어요. 근데 색깔 있는 곳 때릴 때랑 색깔 없는 곳 때릴 때 대비 차이가 확실히 심해요. 머리, 몸통, 다리 쪽인데, 저는 이상하게 다리가 많이 뜨네요. 저렇게 다리 떴는데, 엄폐물 뒤에 있으면 답이 없다. 얘는 헤드. 아니, 거리의 차이는 아닐 거예요.
거리에 대해서 다룬다라는 거는 설명이 없었어요. 와, 다리 데미지 많이 들어가는 거 봐. 오. 일단은 뜨는 곳을 때리면 데미지는 확실히 많이 들어가요. 몸통에 팔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죠.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봐야 될 거는 제가 원래 보고 싶었던 건데, 이 아이기스. 아이기스라는 친구에다가, 아, 나 여기다 요걸 끼는 거야. 완벽한 측정기.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생명력도 올라가고, 아이기스 껴주고. 그러네. 녹색맹은 어떻게 보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던져놓고. 잠깐만. 아, 이 타이밍에 렉은 아니지. 아, 진짜 렉. 아, 스킬도 날아갔어. 아, 얘는 파티 효과를 해야지 알겠다. 녹색맨 켜져 있는데 녹색으로 칠해진다고요? 실제 생명이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되지? 진아님, 요거 하나만 도와주실래요? 제가 요거 아이기스에다가 이 모스키토라는 거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데 요거 하나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진아님께서 먼저 때리다가 제가 스택을 쌓아볼게요. 그래서 저한테 어그로가 오는지, 이 모스키토가 어그로를 뺏어올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어그로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여러 명이 있어야지 해볼 수 있겠다. 아, 빨간 몹은 너무 잘 죽어. 지금 이거 뭐지? 완벽한 폭탄 배송 쓰고 있는데, 아, 너무 재밌는데? 잠깐만, 이거 여기에다가 충격돈.
충격 덫은 안 터진다. 덫은 처음에만 터지고 지속적으로 터지진 않네요. 아 이건 좀 아쉽다. 지속적으로 터져줘야 되는데. 일단 모스키토가 적당히 어그로는 뺏어 와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전투 상황이 너무 교전 상황이 집중이 되면은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아 EMP도 주네요 폭발하면서. 아, 일단 모스키토가 데미지가 일단 너무 낮아. 아... 아 이게 좀 애매하다. 이게 좀 더 단단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것만으로 단단해진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 세트를 섞어가지고 더 단단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생명력은 너무 낮고요. 뒤에서 맞는 거에 대해서 데미지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얘를 이제 탱킹을 이제 앞에 가서 이렇게 막 막아서 한다라는 느낌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이거는 빌드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으로는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생각보다 어그로가 끌렸을 때 너무 아파요. 순간적인 어그로 뺏어오는 용도 정도?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완벽한 폭탄 배송. 아, 좋아요. 재밌어요. 예, 감사합니다. 진아님. 테스트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설명 다시 한번 볼게요. 지향사격시. 아, 지향사격시. 아. 아니, 영문 설명에는 조준사격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향사격이면 연거리 사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거랑 그 다음에 얘를 빼고
확실히 좀 차이가 있긴 있네요. 잠깐만요. 이거 벽에 나왔다가 오면은 없어지나? 안 없어지는군요. 요 정도로 나왔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 없어지네요. 아, 좀 이건 아쉬운데. 아니, 지향 사격. 지향 사격은 좀 아니지 않아요? 아, 지향 사격은 좀 아닌데. 반동이 줄어들긴 하네요. 지금 이쪽이 이제 없을 때 우르보로스 반동인데 위로 많이 튀는데 있으면은 확실히 위로 튀는 건 없네요. 되게 명중률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반동이 감소하는 형태네요. 팰리세이드 네임드 조끼 재밌죠? 연속이.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털에 던져 놓잖아요? 5초마다 터져요. 펑 터졌죠? 5초 뒤에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네, 하이브도 터져요. 하이브도 터지고 얘가 일부 돌돌이에도 끼는데 축제 배송은 아이고 야 렉이 너무 심하다 오늘. 축제 배송 있을까요? 축제 배송 있네. 근데 축제 배송은 수류탄이라서 크게 의미가 없고 제가 좀 예능 빌드로 생각하는 거는 이 프록시랑 같이 쓰는 거죠. 프록시는 간섭 방지 가 있고, 얘는 폭탄 배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 놓으면, 터지고, 전기 걸리고, 터지고, 요거, 레이디에서 쓰면 재밌지 않을까요? 레이디에이터 이거 쓰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면 러브버드.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게 덫에도 작동을 한다고 했는데, 덫이 이제, 그게 있잖아요. 처음 던졌을 때. 네, 힐돌돌이는 안 돼요. 돌돌이는 두 가지만 돼요. 돌돌이는 요 폭발성이랑 집속탄만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처음 딱 던졌을 때 거기서 빵 터지지. 추가적으로 더 터지는 건안 되고, 이게 던졌을 때, 여기 지점에서 이제 딱 터지고 그러고 마는 거지 지속적으로 터지는 건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축제 배송, 폭탄 배송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스킬이어야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아, 힐돌돌이도 돼요? 던졌을 때 되는 건가? 얘는 된다. 힐덫은 되네요. 힐덫은 요거 작동한다. 아까 충격덫은 작동을 안 했거든요? 충격덫은 한번 터지고 말았는데. 아니네. 충격덫 터지네? 아, 근데 이거 충격덫은 전체가 터지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터지네요. 하나만 터진다. 전체가 아니라. 전체가 터져야 재밌는데.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충격덫. 그러니까 덫은 전체가 터져야 재밌을 텐데, 하나만 터지는 거는 좀 아쉽네요. 힐돌돌이가 된다고요? 힐돌돌이? 잠깐만요. 저도 생존 전문가 바꿔서. 힐돌돌이 들어봐야지. 나와라, 힐돌돌이. 되네? 야. 이거 재밌네요. 이제 탱커가 이렇게 방패 들고 이렇게 필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광역들 넣는 건데. 아, 이런 꿀잼 빌드가 나왔습니다. 무조건 붙어봐. 적한테 들이대. 근데 요게 폭발 데미지 같은 경우는 스킬 티어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스킬 티어가 높을수록 데미지가 좋아져요. 요것도 빌드 좀 연구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을 것 같고. 네임드 봐야죠. 요거 브루투스가 있고 이제 위스퍼가 있거든요. 근데 위스퍼는 모르겠다. 얘 3점사라서. 네, 테스업에 나온 신규 장비입니다. 얘가 3.4 총기여가지고, 명중률을 높여? 아이고야, 렉이야. 렉이 너무 심하네요. 뭐 일단 없으니까 대충 끼고 하겠습니다. 아, 닌자 백팩을 쓰면 되지?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닌자 백팩을 쓰면은 얘가 명중률이 30%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반동을 좀더 줄여야 되는데.
이게 아래로 긁으면서 쏴야지. 세 발에 다 헤드를 맞거든요? 살짝? 이거보다 명중률 더 올려야 되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청부업자가 무기 조작력이죠. 청부업자를 껴주고. 아, 이게 무기 조작력 30%이기 때문에 여우의 기도가 아니지. 오버로드를 하나 더 만들어 놓겠습니다. 조작력이 올라가면 명중률과 안정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 정도 그냥 만들어서 껴보고요. 그 반동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테스트 해보는 거라서. 이 정도면은 이제 반동체가 안 잡고 체발이 헤드로 따다닥 올라가죠. 약간 이러면 베트남전 느낌을 낼수 있겠는데요. 아, 조작력 조금만 더 올리면은 장난 아니겠는데? 와, 그치. 세 발이 헤드 안에 꽂히죠. 10m 거리에서. 데미지는 안 나오지만. 이것도 조금 연구하면은 꽤 재미있는 총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자, 이제 NSA에서 요 포인트를 가지고서 특급 상자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네 가지의 유니폼을 판매를 하고요. 빈디케이터 이 네임드 특급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혁성들 같이 판매하고 있고요. 이 빈디케이터가 아마 하강 전문 보상으로만 주어지나 봐요. 이게 시즌 보상으로는 주어지지 않고 요 하강 플레이 보상으로 주어질 것 같고요. 요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다음에 하강 유니폼들 있고 이제는 하강에서도 특급 상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강 플레이가 많이 늘어날 것 같네요. 그리고 특수효과 풀을 볼수 있습니다. 특수효과 풀은 이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적용되어 있는 특수효과 요것들이 나온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로테이션이 돌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요렇게 도왔다가 나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돌 거고요. 보시면은 이번 나테라는 로테이션 네임에서는 트라우마가 없죠. 트라우마가 없고 여기에 무기에는 뇌진탕이 없고요. 그리고 특급에는 이제 탄환지향이 없네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이 이름이 붙으면서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갈 겁니다. 4시간 2분이 남았다고 하니까 아마 매일매일 돌아가나 봐요. 매일매일 돌아갈 거고 요 로테이션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플레이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좀 나중에 이번 로테이션은 별론데 하면은 다음 기회를 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하강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걸 보시고 이번에는 A 같이 플레이했으니까 다른 로테이션 일단 B 같이 플레이해야지. 그래서 플레이 방식을 이제 또 결정 지을 수가 있죠. 요 하강 풀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특수효과 풀 이러는 걸 보고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랜 하고 나면은 여기 NSA 상점에서 특급 상자 얻을 수 있고, 네임드 아이템 상자, 그다음에 유니폼, 그다음에 빈디케이터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잘 했네요. 좀 보상이 좋아졌어요. 많은 것들 1일 프로젝트로도 특급을 한개 준다고 하는데, 프로젝트를 보도록 하죠. 1일 프로젝트 트루선 사냥이라는 걸 해서 요세 가지를 하면은 특급 부품을 주네요. 좋다. 특급 부품 주는 거. 그리고 주간 프로젝트. 요 주간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특급 부품 3개. 그리고 주간 그냥 다른 기존의 프로젝트에선 특급 상자를 주는 거고요. 요두개 프로젝트가 추가가 됐군요. 1일 프로젝트로 특급 부품, 주간 프로젝트로 특급 부품 3개. 그래서 맥시멈 일주일에 10개 특급 부품을 얻을 수 있죠. 일주일에 10개면은 굉장히 좋죠. 한 달이면 40개니까 무기 하나를 한 20강에서 21강까지 올릴 수 있는 그 정도 특급 부품을 얻게 되거든요. 굉장히 좋네요. 무기 혹은 장비. 그래서 PBE에 대한 강화가 좀더 편해질 것 같아요.